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항상 이맘때만 되면 김장을 하는데, 김장 백팔기 중에서, 지금 3차 35팔기 절였습니다. 이게 딱 10시간만 절이면 잘 절여진답니다. 그리고 배추는 크지 않은 걸로, 요게 한, 1.5kg 정도 나가는 분량인데요. 반이로 뚝 잘라가지고 10시간 절이면 이렇게 맛있는 절임 배추가 된답니다. 엄청 뜯어서 먹어보니까 엄청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요게 쪽수로는 70쪽이에요. 영상 찍으면서 김장 3차 35팔기 하는 중이랍니다. 와, 무가 하나에 2kg 정도가 나갑니다. 이거 김장할 때 20개 썰을 겁니다. 와, 하나에 2kg 정도가 나가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배추, 김장김치, 이게 소가 70포기용입니다. 넣을 거다 넣고요. 무는 2kg짜리 무 15개 썰었고요. 그래서 고춧가루 버무려 놨고, 그 다음에 가시랑 쪽파랑 파, 그 다음에 생새우는 엄청 많이 넉넉히 넣습니다. 생새우에다가 마늘에다가 생강에다가 찹쌀풀 쓰고 새우젓에다가 그리고 멸치액젓이랑 여기는 멸치 항색이 젓갈도 놨습니다. 그리고 멸치액젓도 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 호효수 담근 거, 그 다음에 매실효수 담근 거. 이렇게 양념소는 20kg도 주문해서 샀는데 제가 다시 또 15개의 무를 썰어가지고 지금 이제 버무릴 거랍니다. 고춧가루는 직접 농사진 거 여기 70포기에 한 마리 들어갑니다. 마늘도 한접 정도 깐 거에서 넉넉히 집어넣고요. 맛있게 김장 김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배추가 엄청 잘 절여졌네요. 여기 김치공장에서 오색소반에서 사온 양념소도 바르고, 내가 직접 만드는 소도 바르고, 내가 직접 만드는 소는 무 20개를 썰었더니 2kg짜리를 썰었더니 한 40kg 정도는 됩니다. 양념소가.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해서 김치통 한 20개에다가 할 겁니다. 배추가 70폴기 김장입니다.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양념 다 들어가면은. 영상 끝! <목소리> 이게 안 되네, 이게. 어머. 어머.